자, 9급 국가정보학 적중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9급 최상위권 과목별 중위 점수를 보면, 그쵸? 국어는 84점, 국가정보학 76점, 정보사회론 48점. 그래서 69.33이야. 69.33이면, 그쵸? 이거는, 그쵸? 지금 육군 평균보다 9.33이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 기술 정보보다도 5.33점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정보학 76점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쵸? 66점부터 어때? 73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학 76점만 받으면 정보사회론 40점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이거는? 그쵸? 뭐 합격하고 점수가 이제 남아도는 거지. 그쵸? 그리고 되게 비슷하잖아, 여러분. 국가정보학 76점이 중위 점수인데 어때? 84. 아, 96점 받은 분도 분명히 있지. 자, 또 84, 88.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확실하게 합격하는 방법은 뭐예요? 중위 점수 정도. 물론 최고 득점하면 좋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치? 중위 점수 정도를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9점이면 어때요? 그치? 기술 정보 64점이니까 어때? 이거보다도 5점 높아서 면접 남들보다 어때? 1점 낮아도 어때?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학 점수는 어때? 상당히 높아. 실제로 생각해보면 국가정보학 과락을 넘겼는데, 아, 국가정보학이 아니라 어때? 정보사회론 과락을 넘겼는데 국가정보학 점수가 낮아서 합격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다음은 어때요? 토마스가 제시한 국가정보 연구에 대한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문제라고 해서 틀린 거야, 이게. 그치, 그치. 기능적 접근 방법은 어때?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추상적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보면 기능적 접근 방법은 추상적 문제를, 그치, 심층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를 맞힌 분들이 어때? 제대로 이해하고 맞췄느냐라는 건데, 그쵸? 사실은 구체적이 틀린 말이거든? 근데 이제 뭐예요? 맞힌 분들은 포괄적. 포괄적은 맞는 말이야, 사실. 근데 체계는 뭐야? 심층적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어때? 이거를 맞힌 분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회독의 위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돼. 그냥 책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책에 있는 문장과 다르면 그냥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론으로 공부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학 생각을 해보면, 그쵸? 정보사회론 64점이면 최고 득점이잖아. 그런 분들도 어때? 국가정보학은 제 강의 안 듣고, 그치? 정보사회론 제 강의 들었지만 국가정보학은 제 강의 안 듣고 다른 선생님 강의 들었으면, 그치, 76점도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중 각국의 국방부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것. 그쵸, 이게 너무 쉬웠죠. 독일의, 그치, 헌법 연방수호청. 자, 그럼 어때? 연방헌법보호청은 어때? 연방내무부 소속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건 뭐 그냥 맞힐 수 있었고. 다음 중 어때요?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애셜론은 있잖아요. 이거는, 그치, 커민트란 말이야. 통신정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애셜론이라는 비밀 감청 조직, 감청이라는 게 통신정보잖아. 그쵸? 전 세계의 무선통신, 위성통신, 전화, 팩스,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도 많이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쵸?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고 어때? 비밀 출처 정보에 비교해 효용성이 떨어진다. 아, 이거 아니지. 그치. 자, 이것도 보면, 그쵸? 공개된 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그냥 저런 거 바로 찍는 거예요. 그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다음 중 비밀과 생산, 비밀의 생산과 파기 시에 유의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지금 예비용으로 뭐 여유 있게 생산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비밀은 사전 계획에 의하여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생산해야 한다. 뭐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전 계획에 의해 생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구급 같은 경우에는 그쵸. 75분에 세 과목을 풀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바로바로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사회론 풀 수 있는. 그 정부사회론이 올해처럼 그쵸. 굉장히 어려웠으면 시간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쵸.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때요? 국가정보학에서 이게 선지가 길다고 여기서 시간을 버리면 까먹으면 그렇죠. 정부사회론도 어때? 그렇지.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학 점수가 어때? 정부사회론 점수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어때? 국어 점수가 정부사회론이나 국가정보학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초래한 첩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이버 공격은 자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자 뭐 어려운 문제였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사이버 공격 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절취하는 행위, 그와 유사한 위협이면 되는 거예요. 꼭 국가안보를 어때? 직접 위협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찍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어렵긴 했어. 그쵸?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어때?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게 사이버 공격이다. 아니지. 그치. 사이버 공격에는 어때?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그다 이제 뭐야? 사이버 범죄 이런 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맞힐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정보 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죠? 정보 기관 역시 어때? 여타 정부 부처처럼 정책 위반과 집행 등 정책 결정 과정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렸는데 자,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때? 국가정보활동은 정보활동 그 자체가 국가의지를 실현이거나 국가정책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쵸? 바로 이제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정보생산자가 정보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국가정보의 구비요건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쵸? 딱 봐도 뭐 윤리성이 답이네. 그쵸?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 여기 윤리성이란 말이 어딨어. 그치? 윤리성이란 말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윤리성을 바로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질적 정보 분석의 여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는데 자, 정책을 제안할 때 목표와 정책과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 건 그쵸. 목표 지도 작성이야. 이것도 보면 바로 찍을 수 있잖아. 그치. 도식화가 가능한 분석 주제에 대한 분석 도표를 작성하는 거. 이게 목표 지도 작성이고 그럼 이제 저는 그치.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 이게 분기 분석이라고 돼 있었잖아. 분기 분석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어때? 분석 결과를 수차례에 걸쳐 재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로 찍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중 방첩 업무 규정에 방첩 업무 규정에 규정된 방첩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반국가사범 또는 어때 간첩행위자에 대한 내사 또는 보안수사인데 이것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자, 방첩 업무의 범위 선지에 그대로 있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작성 배포,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 견제 차단, 다른 방첩기관 및 기관, 관계기관에 대한 어때? 방첩 관련 정보 제공이잖아. 그래서 3번 같은 거 어때? 고민하지 않고 찍을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왜 이론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쵸. 생각해보면 뭐, 그치. 한참 동안, 5분 생각하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독수만 증가하면. 자,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어때? 미국의 국가정보기구의 명칭과 주요 임무를 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라는 거죠.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소련이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 위기를 느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통합된 군사정보기구를 주문했다. 이에 각 군별 통합을 반대하였지만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지시로 어때 1961년에 어때 통합된 이 기구가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4번, 자, 이게 뭐 DIA에 관한 얘기죠. DIA에 관한 얘기고 NSA는 아닌데, 자,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여기 다 있어, 그렇죠? 근데 선지 유사성을 봐봐. 지금 선지 유사성, 지금 국방장관 및 합참에 보고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그렇죠. 이게 앞으로 자 가면 자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본부 그밖에 국방부 예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분 및 외국 지형에 대한 기본 정보의 수집 분석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DIA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국방부 장관 정보기관들이 통합 그렇지 앞에서 나온 거 통합 조정하고 어때 해외 주재 무관을 관리하는 임무도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금방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거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죠. 정보 실패 유형 중에서 어때 상대의 능력이나 취약점 또는 어때 동향을 잘못 판단해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에 관한 그치? 자, 가장 적절한 거 그렇죠? 자. 적절한 거는 어때? 정보 왜곡, 정보 오판에 관한 게 뭐냐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경고 실패잖아. 이것도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지? 경고 실패의 사례가 있고 어때? 정보 오판의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오판의 사례 어때? 샤정권의 몰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다른 선생님 뭐 이상하게 설명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선생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때? 16번 다음 중 비밀 공작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배우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로서 어때? 활동이나 사실 자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은폐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그치? 배우가 명백히 드러나는 게 아니지, 그렇죠? 비밀 공작은 어때? 활동 자체보다는 어때?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 은폐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선지를 보면 선지가 어때요? 이제 붕 떠오른다 그래. 내가 답이에요 라고 어때요? 손든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자 17번 다음 중 어때? 제국 인문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이건 3번인데 일본에 대한 어때? 테러 및 파괴 공작 활동을 은밀히 전개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 하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분이 좀 낯설 만한 선지 4번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을사조약 무효임을 선언한 어때 고종황제의 친서를 전달했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게 뭐 1번, 2번도 어때 다 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번. 자. 다음 중 정보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정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때? 이게 틀린 거지. 자, 이것도 그냥 고민 없이 찍을 수 있어요. 자, 정보기관 입장에서 어때? 감시 감독과 통제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데 정보 통제가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면 어때? 효율성이 감소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바로 찍는다라는 거예요. 자, 19번 다음 중 어때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 결정자 이념과 선호에 따른 어때 구체적 정책 대안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는 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정책 수립 및 어때 집행 과정에서의 효용이라고 해서 정책 수립 계획에서의 기여, 구체적 정책 운영에서의 기여, 분쟁 상태의 경우 협상과 극단적 전쟁 대처에서의 기여, 경고 기능 달성으로서의 기여, 조약 이행의 점검에서의 효용 등이잖아. 이념이나 선호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잖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 정보나 자원 개발 정보 분쟁 지역과 관련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정보 이런 거 아니고 주변국의 내부 정세, 국가 안전 보장, 그다음에 어때요? 국제 정치 대외 협상 이런 거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바로 나온다. 이것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자료용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자료형 정보 분석 기법은 어때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모자이크를 구성하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분석 기법에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 보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어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때? 모자이크를 하듯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러면 보면 어때?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 이해했죠? 자. 그다음에 21번. 다음 중 어때?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 또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도 그치 뭐 3번 강사가 막 3번 찍는 사람도 있어. 그치 강사가 3번 찍는 사람도 있어. 국가정보는 어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때? 정책결정권자의 선입견, 편견, 이데올로기적 독선 등을 해소시켜주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도 책에 정확히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4번 선지와 어때? 명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4번만 딱 가져왔는데 4번 보면 이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정보기관이 어때? 정책결정권자에게 어때?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어때? 필요한 최선의 정책결정이 산출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보면, 그치. 양질의 정보라고 하여 반드시 훌륭한 정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사실 저런 게 어때? 생각보다 시험 볼 때는 어려워. 그치. 강사들도 틀리잖아. 근데 여러분, 회독수를 증가시키면 저런 말이 어때? 여러 번 나와, 책에.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찍을 수가 있다. 저런 건. 자.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이제 바로 맞출 수가 있었어. 그쵸? 자. 다음 중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법 제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으면, 그쵸? 지금 행정부처, 정부행정부처에 대한 보안감사 업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때?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이제 100번쯤 나올, 100번은 뻥이고, 책에 진짜 많이 나온다. 987페이지 뿐만 아니라 어때? 정말 많이 나오고, 제가 정말 강조했었죠. 자.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어때? 금방 맞출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 다음은 정보 분석에 관한 어때? 기회 분석 학파의 주장인데, 주장과 거리가 가장 먼 거.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4번 정보분석기구는 어때? 정책 이반자를 보조하는 연구 부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책에 보면 기회분석학파는 어때? 중립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라는 거죠. 1번, 그렇죠. 이거 그렇지. 이거는 뭐 맞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기술학파인데 기술학파 뭐라고 했냐면 분석가들은 어때? 단순히 기술적 조언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 기술학파란 말이야. 그쵸? 지금 보조하는 연구 부문이다. 라고 해서 어때?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생각보다 어려웠죠. 이것도 그치. 어떤 선생님은 어때? 그쵸? 아, 이거 정답 자기 수정했더라고. 그쵸? 처음엔 틀렸다가. 자. 그 다음에 24번.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 자. 지금 생각해보면 군사기밀이 관리 취급 표지, 표시, 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이 보호조치와 어때?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때?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군사기밀이 관리 취급 표시, 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어때?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쵸? 이것도 뭐 그쵸? 단지 제가 프로게 그치 법력을 넣어놓고 여러분 알아서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본문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강의를 다 했다. 그치? 그러니까 이 기론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어때? 고득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게 넣어놓고 공부해요. 그러면 어때? 그럼 공부가 뭐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어때요? 워딩이 그대로 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은 어때요? 그치? 특강으로, 그치? 전용 교수님 책부터 한효연 교수님 책, 문정인 교수님 책, 국가정보학에서 나온 책을 각각 강의하겠대. 그치? 그럼 자기 책하고 합치면 어때? 다섯 권이야. 여러분, 다섯 권을 보면 합격을 하겠어요? 불가능하다. 그치? 한 권을 다섯 번 봐야, 그치? 잘 정리된, 이해했죠?
단권화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한 권을 여러 번 봤을 때 어때요? 이런 게 기억나서 찍는 거지? 그냥 다섯 권을 한 번씩 봐. 그러면 어때요? 기억이 나냐고. 그 기억 안 난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정보사회론, 그치, 이상한 선생님도 어때요? 책을 추천해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전에 지금 은퇴한 선생님도 맨날 책을 추천해주고 어때? 여러분 읽어봐. 그러면 어때? 그러면 그게 시험 공부가 되냐고. 그치? 시험 공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단권화할 필요는 없지. 단권화해서도 안 돼, 여러분. 단권화가 잘 된 책 한 권을 골라서 정말 여러 번 봐야 어때? 저런 선지가 나왔을 때 어때? 이거 책에 있었지 하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치? 어때요?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 권을 더 추천해주고, 그치? 여러 권을 특강으로 해서 어때요? 하겠다는 거는 진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어때? 여러분 시험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이거는. 자. 정말이다 라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럼 25번 보세요. 다음 주가 어때? 테러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쵸? 탈레반은 어때? 1980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소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결성된 시아파로서 어때? 현재 중동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무자헤딘에 대한 설명이야. 그쵸? 탈레반은 뭐예요? 이거는 90년대 중반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있잖아. 그쵸? 레이건 대통령 당시 CIA를 통해서 어때? 아프가니스탄의 어때? 반소 무장투쟁 조직인 무자헤딘에게 30억 달러의 무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걸 기억해내서 어때? 저게 틀렸다고 다 찍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치,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공부하면, 그치, 저런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그쵸,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7급 국가정보학 문제를 보고, 자,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